여러분, 혹시 마커를 자주 사용하시나요? 저는 입시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커를 종종 이용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빠르고 간단하게 채색할 때 마커만큼 좋은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마커는 넓은 면적을 많이 칠하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필기 도구에 비해서 교체 주기가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요. 사실 마커의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체를 할 때마다 부담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쓰는 이 신한 마커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마커를 찾던 와중에 인터넷 기준 60가지의 색상을 무려 13,900원이라는 미친 가성비 마커를 발견했습니다. 바로 터치 마커. 그리고 바로 구매해버렸죠. 이건 못 참지. 여기 보이시는 이 마커입니다. 오늘은 이 마커를 주제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일주일간 사용해본 리뷰를 자세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내돈내산 틈 리뷰야?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나눔 이벤트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준비해온 그림들 위에 바로 칠해보도록 할게요. 스케치부터 펜선까지 따기에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저는 미리 펜선 작업까지 해왔습니다. 마커는 기본적으로 좁은 면적을 칠할 수 있도록 뾰족한 모양의 파인과 다른 한쪽은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는 브로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얇은 부분을 칠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너보다 더 두꺼운 선을 따야 할 경우 이 뾰족한 팁을 이용해줍니다. 두꺼운 곳의 팁을 보시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요. 펜의 각도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면 넓게 칠할 수도 있고 약간 세워서 사용하면 이 팁으로도 비교적 얇은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브로드 부분으로 칠하다가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바로 펜선 바깥으로 빠져나가 소중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 이 파인과 브로드 부분을 혼용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또 내가 지정해놓은 펜선 바깥으로 마커가 빠져나가지 않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아니 이런... 그리고 마카를 이용하실 때 여러 번 그으면 자국이 많이 생기는데요. 이 현상은 마카가 약간 마른 후에 다시 선을 그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. 마카는 휘발성이 강해 굉장히 빠르게 마르는데 면을 칠할 때는 최대한 한 번에 칠한다는 생각으로 칠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커가 채 마르기 전에 채색이 더 칠해지면 잉크끼리 뭉쳐져서 자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이 특징만 잘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수채화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마르는 과정에서 색이 옅어지는 현상이 마커에도 똑같이 있는데요. 따라서 마카를 이용해 채색을 하실 때 색이 옅어지는 정도를 생각하셔서 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리 종이에 조금씩 마커를 하나씩 그어서 색상표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럼 계속해서 칠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그림들이 완성되었습니다. 터치마커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뒤에 리뷰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평소에 쓰던 신한 마커와 비교했을 때 발색부터 품질까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물론 둘 중에 어떤 마커가 품질이 더 좋냐고 한다면 당연히 신한 마커가 더 좋겠지만 가격을 생각해보신다면 마커를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가성비 마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앞서 보여드린 튜토리얼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마카의 외관부터 살펴보죠. 디자인은 예전 버전의 신한 마커와 거의 흡사한데요.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쪽은 이렇게 날카로운 펜촉이, 다른 쪽에는 넓은 면적의 펜촉이 있는 기본적인 마커의 형태이고 이렇게 두 브랜드를 놓고 본다면 뭐 차이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. 외관을 이렇게 확대해보면 깔끔한 마감을 가지고 있진 않네요. 뭐 이 정도는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다음은 사용감입니다.
지금 종이에 한 번씩 그어보고 있는데요.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의 마크와 칠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다만 이 브랜드들과 다르게 좀 더 번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점성이 더 묽은 느낌? 발색은 비슷한데 그 정도의 차이점만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코픽, 신한,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터치마크 순서대로 가격이 내려갈수록 이 묽은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 이래 방금 묽은 느낌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때문에 마크를 눕혀놓지 않고 세워서 보관하시면 잉크가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눕혀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사용하다가 지금 눈치를 챈 건데 이거 마커 특유의 에탄올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. 평소 마커를 장시간 사용하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던 것 같은데 이 마커는 왜인지 그런 냄새가 덜해 사용할 때 부담감이 적어요. 자, 그럼 다음은 내구성 테스트입니다. 잘 버티네? 자, 농담이고요. 다음은 수명 테스트입니다.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절지에 제가 준비해온 신한 마커, 코픽 마커와 함께 가득 차도록 한 획씩 그어보겠습니다. 먼저 코픽 마커입니다. 다음은 신한 마커입니다. 이거는 오늘 리뷰할 터치 마커입니다. 확실히 수명은 오늘 준비한 이 마커가 가장 짧게 나오고 있는데요. 마커의 계단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감안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? 수명이 짧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잉크 원료가 차이가 있는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마커를 분해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분해해봤는데요. 신한 마커와 비교해봤을 때 잉크가 좀 더 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섬유 밀도도 차이가 있는데요. 신한 마커는 이렇게 잉크가 어느 정도 잡아주어 잉크가 잘 새지 않지만 터치 마커는 섬유 밀도가 낮아 이렇게 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발색 비교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신한, 코픽, 터치 마커를 같은 그림에 하나하나 칠해볼게요. 어떤가요? 색상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오늘의 리뷰 총평입니다. 터치마커는 수명이 짧고 번짐은 좀 있지만 발색이 나쁘지 않고 매우 저렴하기에 가격이 어느 정도 부담되시는 분들, 마커를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는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기 좋은 마커라는 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평소 저희 아트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.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,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.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이 60색 마커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이벤트가 종료되는 4월 29일 구글폼에 기입해주신 이메일을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꼭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
이 마카를 사용해서 준비해온 그림을 완성해보는 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